마부아이, 안녕하세요. 세부 부부입니다. 오늘은 장후 출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희는 장후를 필리핀에서 낳았는데요. 필리핀에서 낳았다고 하니까 장후가 이중국적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필리핀은 출생지주의가 아니라 혈통주의여서 장후는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필리핀에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한국에서의 출산 비용 부담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부부의 왕복 비행기 티켓, 2주간의 산후조리원 비용만 하더라도 3,4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필리핀에서 먼저 출산하신 한국 분들의 경험 및 조언을 들었었을 때 한국에서 출산한 것보다 필리핀에서 출산했던 게 훨씬 더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필리핀에서 출산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보는 필리핀에서 출산했을 때 가장 좋았다고 느낀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 남편도 느꼈을 텐데 의료진이 정말 너무너무 친절했어요. 최고였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그래서 막 정말 소리 지르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마다 간호사분이 손을 잡아주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프지 않다, 괜찮다, 괜찮아질 거다, 심호흡을 좀 크게 해봐라 계속 옆에서 말을 걸어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정과 그런 제스처들이 하나도 이제 그러니까 싫은데 억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좋았던 거는 그 병원 밥. 필리핀 병원 밥은 정말 기대도 안 했었거든요. 솔직히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입맛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 이렇게 도시락으로 나오거든요. 병원 밥이 도시락 뚜껑을 딱 열었는데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건 딱내 스타일이다 이런 직감적인 직감 뭐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처음 딱첫 입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지금도 기억이 막 나는데. 그래서 지금도 오빠한테 가끔, 아, 그 병원밥을 너무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필리핀 음식점이 어디 없나?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병원밥이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인실 비용이 한국에 비해서 저렴해요. 그럼 여보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출산을 한 건데, 출산하면서 겪었던 좀 한국과 다른 점, 아니면 조금 당황스러웠던 일들이 뭐가 있어요? 제일 당황스러웠던 점은 출산을 하고 나서 아이는 무조건 산모가 데리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생아실이 있는데 왜 신생아실로 보내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 신생아실을 이용하려면 제왕절개 한 산모들한테만 오픈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 점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아이를 위해서 되도록 데리고 가는 걸 권장을 한다. 아이와 3일 동안 유대관계를 쌓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출산할 때 의료진이 정말 친절하기는 했어요. 근데 의학 용어들을 다 영어로 들어야 되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자궁, 질, 뭐 수축, 이완 뭐 이런 용어들을 다 영어로 듣고 그 아픈 와중에 막 그런 거를 이제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와 소아과 의사가 출산하자마자 저희를 케어해준 시스템이 있어서 놀라웠어요. 매 시간마다 체크해주고 약을 처방해주고 아이는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해야 할 건지까지 다 세세하게 이제 얘기해주셔서 그것도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주시니까 좀 뭔가 안정된, 제가 안정받은 느낌? 필리핀에서 출산을 했었던 저로서는 그 기억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나빴던 기억은 없었어요. 그럼 대망의 출산 비용은?
뾰로롱. 그럼 대망의 출산비어는 뾰로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비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1인실을 이용하고 자연분만한 비용이 한 약 10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한테 청구된 비용은 의사 선생님이 케어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약 처방전, 예방접종 이런 것들을 해서 한 2,000페소에서 3,000페소 정도 나왔어요. 저희가 이제 출산을 처음 경험하다 보니까 진통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랐거든요. 제가 토요일부터 진통이 왔는데 3시간마다, 4시간마다 아프기 시작했을 때 아, 이제 아이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제 남편 데리고 모레 갔어요. 보통 아이 예정일에서 한 일주일 전에 산모들이 그 출산 가방을 싸거든요. 근데 저는 출산 가방을 안 싸놨어요.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조금 있다가 한 3, 4일 정도 뒤에 싸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밀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요일 새벽부터 진통이 좀 심해지니까 병원에 갔는데 저희가 많이 참고 갔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진통인지 가진통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 10분 이하로 들어와야지만 진진통이다라고 하는 그 정보를 듣고 진통 주기가 10분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렸는데 10분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병원에 가보자 해서 갔더니 자궁문이 벌써 8cm나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4시간 만에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픈 얘기가 하나 있는데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건 무통주사였는데요. 출산하는 거 안 아프다, 무통주사만 있으면 안 아프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전 그 무통주사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궁문이 8cm가 열린 상태로 가서 그 의료진들이 무통주사를 놔줄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밖에서 그 얘기를 저희 남편이랑 이제 보호자한테 해주시고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근데 주사 하나를 놔주시길래 그게 무통주사인 줄 알고 저는 하나도 안 아파 이러고 잠들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무통주사가 아니라 그냥 진통제였다고 하더라고요. 진통제를 맞고 잔 산모는 저밖에 없다고 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퇴원할 땐 저희 남편하고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퇴원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퇴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오전에 퇴원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몇 시 정도 퇴원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 필리핀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늘 퇴원하는 날이다 라고만 얘기를 해주시고 뭐 몇 시에 퇴원하는지 뭐 퇴원 수속 절차가 몇 시간 걸리는지 뭐 이런 걸 전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퇴원하는 날 이제 아침부터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거든요. 오늘 퇴원을 할 거다. 그 전화 걸 시간이 한 아침 7시? 한 10시 정도에 퇴원을 할 줄 알고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10시에 저희 병실에 왔는데 저 퇴원을 오후 7시에 했어요. 그 이제 퇴원 수속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얘기도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 데스크에 가가지고 저 언제 퇴원해요? 언제 퇴원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때 잠깐 찍었던 영상과 사진들이 있는데 잠깐 보러 가실까요? 떠고 이때 그래도 저는 걸어 들어갔네요. 근데 이때 이미 8cm가 열려 있었다는 사실. 저는 한 기껏해야 3cm? 왜냐면 진통 주기가 10분 이내로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초산이었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들어가서 검사를 받고 정말 특이하게 남편은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출산할 때까지. 저기 안에서 자궁문이 몇 센치 정도 열렸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신장, 무게 뭐 이런 걸 다 재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저는 안의 상황을 알 수가 없는데 간호사가 나와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몇 센치가 열려 있는지 아니면 산모 상태는 어떤 건지 의사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주의 사항이랑 그다음에 수속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장면은 와이프가 처음 보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계산을 하러 갔던 건데요. 이때 깜짝 놀랐던 게 1인실밖에 예약이 안 된다. 아, 그때
그때 그런 말 했어요, 여기서? 네. 들어간 지 한 4시간이 지나고 나서 간호사가 출산이 임박했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일요일 오전 8시 장호가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동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병원 규칙상 사진만 가능하다고 해서 사진만 찍었습니다. 와이프가 출산할 때 느꼈던 고통을 저도 옆에서 느꼈는데 아, 다시는 둘째 낳자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장호가 태어나자마자 제 가슴팍에 이렇게 장호를 올려주었는데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만 있다가 제 가슴에서 살아 움직이는 걸 보니까 뭔가 벅차오르는 느낌? 저는 장호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건 손가락이 10개 있는지, 발가락이 10개 있는지, 몸무게는 얼마나 나오는지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호 기형아 검사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과 걱정을 조금은 했었어요. 예, 이제 태어나자마자 이제 와이프가 쉬었으면 했는데 바로 이제 병실로 같이 온 신생아. 그래서 산모도 옆에서 누워서 쉬고 장호도 옆에서 이렇게 케어하는, 저는 처음 들어본 상황이라서 조금 당황했는데 한국분들 여쭤보니까 옛날엔 한국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있을 3일 동안에 중간중간에 모유수유 전문가가 들어오셔서 모유수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셨거든요. 되게 친절하게. 또 둘째를 낳게 된다면 아마 필리핀에서 낳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I love you.